대성상은 제가 죽였습니다. 귀비마오께서 받으실 벌이 아닙니다. 이건 폐하와 저의 문제입니다. 사부님께서는 관여하지 마세요. 대성상의 처소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원나라에 있는 한족들 중에 장씨, 왕씨, 이씨, 유씨, 조씨를 모두 죽여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씨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숙부님을 제 손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것을 폐하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귀비마마께서는 조작을 했다고. 오히려 사부님께서 화를 입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귀비마마께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것. 사부님께서 다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폐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결할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 석고대죄를 하지 않는 것이냐? 하늘을 우러러 신첩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 해서 구할 용서도 없사옵니다. 이번만큼은 짐이 너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자리를 모면하고자 거짓을 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귀비만 남기고 다들 물러가거나 귀비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동조를 하는 자네 똑같은 죄를 물을 것이다.